현세하신 미륵불께서 반야신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주경전인 반야심경의 그 내용을 그 뜻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 반야심경. 이 한자의 뜻을 풀이해보면 돌리는 것, 돌릴반, 돌리는 것 같은 마음의 글, 이런 뜻이 됩니다. 한자를 풀이해보면은 그전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앎의 지식을 돌려서 돌리는 것 같은 마음의 글, 이 반야심경을 현재 알고 있는 뜻에서 돌리는 것 같은 마음의 글,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통상적 상식의 마음을 돌리는 글, 현재의 세상은 마구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의 지식은 왜곡된 지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하 바냐 파라밀다 심경. 깨끗이 갈고 닦아. 깨끗이 갈고 닦는다는 뜻이죠. 맞자는 깨끗이 갈고 닦는다는 뜻입니다. 깨끗이 갈고 닦아 꾸짖어 돌리는 것 같은 물결금을 빽빽히 두터운 마음의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니, 이제 바르게 진리의 말씀으로다가 진리를 가르쳐 드리니, 이를 밝히 보시기 바랍니다. 관자재 보살, 본다, 스스로 있다. 이 보살의 뜻은, 이 보살 보자를 보면은, 풀초 밑에 침 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침 부자입니다. 위에는 풀초자는 민초를 뜻하는 것입니다. 민초라 그러죠. 백성을 뜻할 때 민초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침, 뱉은 침, 돕는 민초. 뱉은 침이라는 것은 지난 역사에 더러운 잘못된, 부조화된 역사를 뜻하는 것이죠. 이기심, 시기 질투로다가 서로 싸우고 할켜서 잘못된 역사, 그것을 덮어서 이제 끄는 그런 민초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이제 새로운 역사로 이끌고 가는 그 민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초는 언덕에 낳는 민초라 그랬습니다. 이 언덕은 인류가 발전 도상에 있어서 이제 농경사회, 공업사회, 지금 현재 이 첨단 과학 시대를 이제 넘어서, 이 고개를 넘어서 이제 초인류 문명으로 가는 이 고개, 이것이 바로 아리랑 고개입니다. 인류가 현재 이 과학 기술에서 여기서 조금만 더 발전을 하면은 인류는 과학 기술로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과학 기술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하는 노동, 사람이 하는 노동을 로봇 컴퓨터로 다100%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노동을 하지 않으면 돈이 필요가 없죠. 로봇 컴퓨터가 생산하는 모든 생산 제품은 공짜로 다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을 다 공짜로 쓸수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노동이 해방이 되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며 즐기면 되니까, 그것이 바로 낙원 세상이죠. 그래서 그 낙원 세상으로 들어서기 이 과도기적 때에, 그것이 바로 아리랑 동상입니다. 이 아리랑 고개는 바로 현재 넘어가고 있는
이 문명사회, 초인류 문명사회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넘기 힘든 아리랑 고개입니다. 그래서 그 언덕에 낳는 민초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 이제 이 역사를 위해서 민초가 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민초가 나서 이 인류가 이 아리랑 험난한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초인류 문명 사회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렇게 초인류 문명 사회로 다 이끌어가는 미륵 보살의 역사를 함께 해야 합니다. 미륵 보살이라는 것은 미륵 부처라는 것은 기독교로 따지면은 재림주가 되는 것이고 또 증산 상제님 그 종파로 하면은 진인이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종교에서 오시란 분이 있죠. 불교는 쌍미륵 또저 중국에서는 포키오와 신이 또 오신다고 돼 있죠. 이렇게 모든 종교나 예언가들 옛그 고서에는 이때 말세에 오시란 분이 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시란 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행하는 역사입니다. 이 보사는 용화 세계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의 역사를 이루는데 참여해야 합니다. 한반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한반도가 남부로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38선, 38선 이 판문점 이 지역에 하늘에서 감춰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가 남쪽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반, 또 북쪽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반입니다. 합해가지고 약 600km 정도가 되는데 서울시가 600km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만한 부지가 됩니다. 서울시 크기만한 부지를 시의 복권지역, 법권지역, 그러니까 여기에 마치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옥시로 한 분이 오셔서 모든 종교의 교황청을 짓는 것입니다. 그 모든 종교의 교황청이 이곳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인류 평화를 이루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평화를 이루는 역사의 근본입니다.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가는 깊음을 가지는 것 같은 물결 그물 빽빽히 두터운 때다. 그렇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 이제 지금 시대 이 세기가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제 펼치고 마무리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 역사는 빠르게 시작돼서 빠르게 끝나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 늦지 않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조견 온 개공, 도 일체 고액. 비추어 보고 온이 모두 비었다는 법도 하나를 끊는 괴로움의 재앙이다. 현재는 이 오온이 오온을 공부하는데 오온이 이 사람의 안이비설신의 이 오온을 얘기를 하는데 이 오온은 오온이 모두 비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이비설신의 근데 여기서는 온이 모두 비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우주에서 빈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원자와
전자 사이에도 비었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 안에도 우주의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왜 우주의 별들과 별들 사이에도 진공이라는데 비어 있다는데 그 공간에도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의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이 모두 비었다는 법도는 현재 잘못된 법도입니다. 이 우주의 이 공간 삼라만상에 비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사리자, 버림이 이롭다 하더라. 기존의 관념, 지식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공성시세, 공은 성품으로서 이 색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 공은 사람의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불이공하면 색이 아니 다르려면 비워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것은 성품이라고 했으니까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품이 비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색이 아니 다르려면 비워 있어야 한다. 성품이 비워 있어야 한다.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짓된 정보로 차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공불이색, 비어 있지 않으면 다른 색이 된다. 우리의 지식이 비어 있지 않고 다른 거짓된 정보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색이 된다는 것입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은 곧 바른 비움입니다. 비워야 곧 바른 색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비워 있어야지 다른 거짓된 정보로 가득 차 있지 않아야지 이참 정보, 바른 정보가 들어갔을 때그 바른 정보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가득 차 있으면 진리의 정보가 들어가도 그 진리의 정보가 진리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곡되게 보이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잔에 그렇게 컵에 투명한 컵에 거짓 정보로다가 컵이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색깔을 나타내고 있으면 진리의 파란색이 들어가면 이 거짓 정보, 빨간 거짓 정보의 회색이 돼서 진리의 파란색이 보이지 않고 섞인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거짓 정보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진실을 말씀을 들어도 진실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대로 들리지 않고 거짓 왜곡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정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비어 있지 않으면 다른 색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색은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은 곧 바른 비움이다. 그렇습니다. 색이 죄색이 보이려면 비워 있어야지만이 진리의 파란색이 들어가면 그대로 파란색이 보이는 것이죠. 거짓 정보로다 빨간색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진리의 파란색이 들어가면은 이 거짓 정보 빨간색과 회색이 돼서 다른 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진리의 색으로 들리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거짓 정보로 가득 차 있으면 진리의 색이 들어가도 진리의 색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색으로다가 보이는 것입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받아서 생각해가는 날미다. 또 돌아와 같이 바르게 합니다. 일단 받아보고 생각해가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맞지 않다고 새로운 참 진리가 들어와도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보지 않는다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받아보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살이자 버림이 이롭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내려놓고 모두 버리고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거짓 정보를 모두 버려야 합니다.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바른 모두의 법으로 비워 형상을 아니 낳으면 그러니까 자녀를 아니 낳으면 아니 벼락이 된다. 이제 영생의 그런 광무명이 펼쳐지는데 현재 부처님들은 영생이죠. 부처님들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18세에 아주 젊은 육체를 가지고 영생을 합니다. 무병불로 무한영생을 합니다. 그렇게 영생을 하는데 자녀를 낳는다면은 죽지 않고 계속 자녀만 낳으면 안 되죠. 그리고 자신이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내가 죽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서 대를 계속 이어가려고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제 계속 영생을 하게 되면 자녀를 낳지 말아야 합니다. 불구 부정, 부중 불감. 아닌 때로 하면 아니 깨끗하게 하듯, 아니 더하면 아니 돈다. 그렇습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굳이, 때가 끼지 않으면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죠. 아니 더하면,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으면 계속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계속 인구가 늘어나서 계속 늘어나서 포화 상태가 되면은 또 멸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 이상 낳지 않으면은 더 이상 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집이 이로움의 아들은 바른 모두의 법으로 마음을 비워 출산하지 않음으로 한다. 그러므로 죽음이 없다. 더럽지 않으면 아니 깨끗하게 하듯 아니 출산하니 아니 죽게 된다. 이것의 영생의 조건이다. 영생의 혜택을 누리려면 출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고 공중무색 무상행시 바른 연구는 빈 중간에 없는 곳을 없이 받음을 생각해가는 알미다. 이빈 중간이라는 것은 이 한반도가 지금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죠. 휴전선으로 막혀 있어서 여기 지금 비무장지대로 해서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을 이제 인류 구원에 그러니까 용화 세계를 짓는 그 부지로다가 이제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북쪽 정부로부터 남쪽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치유의 복권지역으로다가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교황청의 나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류 평화를 이루는 역사에 걸림이 없겠죠. 이곳 자두에 아리랑 동산이 새 시대의 정신적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한 입이 설신의 무색 성향 미촉법. 이 뜻은 없는 눈, 귀, 코, 혀, 몸의 뜻은 없는 색, 소리, 향, 맛, 감촉의 법이다. 그러니까 눈이 없으면 색이 없고 귀가 없으면 소리가 없고, 코가 없으면 향기가 없고, 혀가 없으면 맛이 없고, 몸이 없으면 감촉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눈이 없으면 색을 볼 수가 없죠. 또, 코가 없으면 냄새를 맡을 수 없고, 우리의 오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오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육신의 오감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한 개내지 무의, 없는 눈의 세계가 이에, 없는 눈은, 예, 없는 눈은, 눈이 없다면 이 세계가 이에 이름이 없는 뜻이다. 이 세계가 지금 우리가 눈 뜨고 이 귀가 있고 이 감촉이 있어서 느끼는 이런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눈이 있고 이 오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없다면 세계가 이의 이름이 없는 뜻이다. 눈 감아봐라 이겁니다. 눈 감아봐라. 눈 뜨고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는가? 육체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면 눈 감아도 눈 뜨고 보는 것처럼 보여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면, 예, 우리가 육체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영혼체가 들어 있다면, 눈 감아도 그 영혼체로다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눈 뜨고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눈을 감았을 적에 눈 뜨고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의 육체, 이 감각 시스템이 없으면 아무 기능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없고 윤회도 없고 귀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식계 무명 영무무명진 알매 경계는 없다. 없음이 밝다. 또 없어짐이 없는 것이 밝은 다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에 알매 경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주에 아는 경계가 없죠. 그렇습니다. 우주는 경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주는 무한한 것입니다. 끝도 한도 없이 무한히 넓고 큽니다. 또 우주에서는 없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종이나 나무가 불에 타도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물질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랬다가 또제 물질로 돌아오고 이러는 것입니다. 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이 끝없이 무한히 넓고 모든 물질을 순환한다 하는 그 뜻을 부처님들이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도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들이 이 우주 삼라만상의 그 실체를 다 깨닫고 이렇게 도형으로다가 우주 삼라만상 우주의 그 이치를 간략하게 이렇게 도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삼각형이 위로다가 향하는 것은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반대로 역삼각형은 물질 이 흙이죠. 땅, 흙, 물질은 작아지는 쪽으로다가도 끝없이 계속 작아집니다. 이 지구의 과학자들이 현재 쿼크까지 발견을 했는데 이 쿼크를 더 쪼개고 들어가도 물질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무한히 작고 이 우주는 무한히 크다 하는 뜻으로다가 삼각형을 두 개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안에 이 만자로다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 만자는 바람개비, 팔랑개비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형이죠. 팔랑개비가 돌아가는 모형으로다가 이 물질의 순환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물질로 변했다가 또제 물질로 돌아오고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주에 있는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없이 순환한다.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그 성철 스님의 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이 시를 지으셨죠. 산시산 수지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이 산이요 물은 이 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도형이죠. 이건 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죠. 삼각형이 산 모양이죠. 그산 모양으로 생긴 이 삼각형 도형,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산은 이 산이요 하는 것은 바로 이 삼각형 도형을 뜻하는 것이죠. 물은 이 물이요. 아, 이제 이 물은, 예, 여기서 이제 미륵 부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는, 예, 발성 명상이 있는데, 이 발성 명상이 바로, 예, 옴마니 밤메 흠. 이것을 주문을 현재 외우고 있는데, 이 육자 진언은 이것은 이 발성 명상을 하려는 뜻입니다. 이 발성 명상이, 예, 아옴 발성 명상인데, 예, 이 발성 명상을 하면은 이 호르몬이 촉진이 되는데, 이 호르몬이 목젖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 맛이 단맛이 느껴진다 그래서 감로라고 하는 것이고, 이 머리 두개골 뼈에서 촉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석정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 우물물 이런 뜻이죠. 석정수는 이 머리 두개골에서 촉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석정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은 바로 이, 예, 발성 명상에서 촉진되는 이 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 호르몬이죠. 산불시산 수불시수. 산이 아닌 이 산이요. 물이 아닌 이 물이다. 이건, 이 도형은 산은 아니죠. 이것은 산 모양이죠. 산 모양처럼 생긴 하나의 도형이지 산은 아니죠. 여기서도 산이 아닌 이 산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이 아닌 이 물이다. 바로 이 석정수 감로. 바로 이것은 호르몬이라 했죠. 호르몬은 물은 아니죠. 예, 호르몬을 뜻하는 것입니다. 산지 시산 수지 시수. 산은 오직 이 산이요. 물은 오직 이 물이다. 바로 이 도형이 바로 예, 근본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산이 오직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석정수 감로가 바로 예, 모든 질병을 면역하고 예, 나의 의식을 깨닫게 하는 바로 예, 물입니다. 호르몬입니다. 오직 이 물입니다. 그래서 성철스님이 나타낸 이 시는 바로 이런 뜻의 시입니다. 이것이 미륵 부처님이 오셔서 이렇게 예, 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놓은 하나의 예언 시입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지 무로사 영무로사 진무. 이의 이름이 없으면 늙어 죽음이다. 또 없으므로 늙어 죽으면 다는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이제 미륵 부처님이 와서 오셔서 이렇게 이제 진리의 가르침을 주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이에 이르지 않으면 이제 늙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부처의 반열에 들수 없다는 것이죠. 예, 또 그렇게 늙어 죽으면 내가 어디서 또 윤회로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죠. 이 용화 세계를 짓는 이 역사에 예, 참여하지 않으면 영생의 반열에 들수 없습니다. 영혼도 윤회도 없습니다. 먼지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즉, 열반이란 예, 진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흙열자자에게 진흙열 초반반 진흙의 초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고진멸두 무지영무대오. 괴로움을 모아 멸하는 길은 없는 지혜에서 또 없이 얻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미륵불의 역사에 쫓아 따름으로써
괴로움을 모두 멸하게 됩니다. 이제 낙원 용화 세계, 극락의 낙원 세계에 들어오시면 모든 괴로움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극락이라고 그러죠, 극락. 극락은 오직 즐거움만이 극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즐거움만 있는 극락 세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이 이 없는 곳을 얻는 연구는 뱉은 침 덮어 끄는 민초로 언덕에 낳는 민초로 언덕의 의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없이 얻는 연구는 이제 38선의 아리랑 동산 솔림 역사에 참여하여 이 역사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 미륵불 역사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야용선도에 잘 나와 있죠. 반야용선. 예, 반야용선도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반야의 뜻은 분별이나 망상을 떠나 과학적 증명으로 깨달아 참모습을 환히 하는 지혜입니다. 이 과학적 증명으로 깨달아서 알아야지 이렇게 어떤 수도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리랑의 뜻도 이와 같이 인류가 과학기술로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규명하여 확연히 알아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야용선은 아리랑 동산과 이를 설립하는 진용선을 의미하는 증표의 뜻입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진용선 이름을 가지고 출연하시는 미륵보살의 역사에 따라 임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처님들의 이름을 보면 여기에 부처님들의 이름이 있죠. 일로왕 보살도 있고 또 인선관음도 있고 여기 보살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이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로왕 보살 서방교주 미타열의 끄는 길 임금 보살은 서방교주 미타열애로 이렇게 이제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 중생들을 이제 끌어서 이 역사에 임하게 이제 끄는데 이 끄는 임금은 끄는 보살은 서방교주라 그랬습니다. 서방교주가 누구인가요? 서방의 교주는 바로 기독교의 교주죠. 기독교의 교주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 서방의 교주는 예수고 그 예수는 불교로 따지면은 미타열입니다. 예, 서방의 예수님이 불교로는 미타열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미륵 부처님의 출현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선관음 끄는 배를 본다 소리로요. 소리로다 끈다래죠. 이 발성명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발성명상을 해서 이제 의식의 개화를 이루어 이제 모두 의식으로 깨어나게 돼서 이제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확연히 알게 됩니다. 대원 본존 지장 보살 큰 원암의 근본의 높은 땅을 감춘 보살이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는 하늘에서 감춰놓은 부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감춰놓고 이제 땅에 내려와서 이것을 찾아서 이제 용화 세계를 설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화 세계, 용화 낙원을 설립을 해서 하늘의 도솔천과 똑같이 베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도솔천을 이제 이 땅에다가 베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로 얘기하면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는 역사를 펼치는 것이죠. 다르게 모든 종교에서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용선은 죽은 영가가 극락으로 타고 가는 배가 아니라 석가열의 3000년 후 미륵 부처님의 이때 중생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 마련해 놓은 38선 자도의 아리랑 동산 부지를 일컫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기 3043년, 3년입니다. 미륵불은 이미 지구에 내려와 중생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륵 부처님이 이미 내려오셔서 출연하셔서 이렇게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반야바라밀다고 돌리는 것 같은 물결 그물 빽빽히 두터운 연고이다. 아리랑 동산 역사의 중대함을 이해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신무가에 무가에고 마음에 이유 없이 걸리는 거리낌 없이 걸리는 거리낌의 연구는 무유공포원리전 이유 없이 있는 두려움에 멀리 떠나 엎드려지는 이마이다. 도몽상 구경열반 넘어지는 꿈의 생각 연구하여 마침내 계획이 될 몸을 부처의 소반에 앉는다. 왜 꼬리낌이 되는가 생각하고 연구하면 죽어 썩어 진액이 될 몸을 돌려 연꽃의 소반에 앉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진리가 꼬리낌이 들더라도 좀더 자세히 의식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삼세 제불이 반야바라밀다고 38선의 때에 모두는 부처를 의지하여 돌리는 것 같은 물결 그물 빽빽히 두터운 연고이다. 득 안옥따라 삼막삼보리 얻는 언덕의 김매는 홈이 두터운 그물 38선의 민초를 수호하는 어진 흰 사람 38선에 뱉은 침 덮어꾸는 민초는 이 38선에 뱉은 침 덮어꾸는 이게 이 민초라 그랬죠. 보리 삼보리가 이것이 노스트라다모스 저 서양의 노스트라다모스의 그림 예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삼보리의 뜻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뱀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분은 바로, 미륵 부처이며, 제일 예수이며, 모든 종교에서 예언가들이 또 오신다고 한 그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겹쳐진 달 목걸이를 하고 온다는 뜻으로다가, 이렇게 겹쳐진, 달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겹쳐진 달 목걸이는 바로 이것이죠. 달 모양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리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꼬리 부분에 보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것은 불교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안옥따라 삼막삼보리가 아주 여러 번 나오죠. 불경에는 안옥따라 삼막삼보리의 이 글귀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삼보리는 바로 여기 삼보리가 있죠. 세 개의 보리. 그래서 불교들을 이끌고 끌고 이 아리랑 동산 솔림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경의 삼보리 내용이 노스트라다모스 그림 예언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미륵불 제일림 예수가 불교들을 끌어 38선 자화도의 아리랑 동산을 설립한다는 뜻이죠. 바로 그런 뜻의 이 그림입니다. 고지 반야바라밀다. 연고를 알고 돌리는 것 같은 물결 그물 빽빽히 두터움이다. 시대 신주, 이 바른 큰 신께 기원하라. 시대 명주, 바른 이큰 밝음에 기원하라. 시무상주, 이 없는 위에 기원하라. 시무둥둥주, 이 없는 무리에 기원하라. 이 석가모니 열에 이것을 해석하면 풀어 해석하여 행함을
못하게 막음해. 이렇게 풀어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글을 지었죠. 해서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데 이걸 막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이 막는 세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소름술입니다. 소름술이 비구니 같이 온다. 비구니 스님이 이 역사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같이 온다. 이렇게 하늘의 소를 이제 스님, 불교의 불자들이, 스님들이,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하늘의 소를, 하늘의 사람을 내세워 산팔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산팔 아리랑 동산 부지를 획득해야 합니다.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능이더러 하나를 끊는 괴로움의 참결면은 아니 비었다. 고설반야바라밀다주 즉설주알 연고의 말씀 돌리는 것 같이 물결금을 빽빽히 두툼에 비르라. 즉 말씀으로 비로 가로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파하 눕히도록 살피고 눕히도록 살피라. 물결의 그물 눕히도록 살펴라. 물결의 그물을 중은 눕히도록 살피라. 배튼침 돋보꾸는 민초는 춤추고 할머니 노래한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파하. 눕히도록 살피고 눕히도록 살피라. 물결의 그물 눕히도록 살피라. 물결의 그물을 중은 눕히도록 살피라. 배튼침 덮어꾸는 민초는 춤추고 할머니 어리석은 중을 꾸짖는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파하. 눕히도록 살피고 눕히도록 살피라. 물결의 그물 눕히도록 살피고 물결의 그물 중은 눕히도록 살피라. 배튼침 덮어꾸는 민초는 춤추고 할머니 어리석은 중을 꾸짖는다. 이렇게 반야심경의 참뜻을 풀어드립니다. 이 우주에 사람이 없으면 우주는 빈 껍데기입니다. 이 부처님들은 이 우리 사람과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들은 과학기술이 전지전능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한 그런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생명공학술로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사람이 없으면 생명을 창조주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주에 생명이 없으면 우주는 빈 껍데기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 엘로힘, 부처님, 상제님, 알라신, 이렇게 주요 종교의 신으로다가 이렇게 불리워지는 그분들에 의해서 모든 주요 종교에서 신으로 추종하는 분들에 의해서 생명공학기술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공학기술, 과학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분들은 지구에서 1광년 거리의 행성에 계십니다. 지구상의 인간들도 폭력성으로다가 스스로 자멸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창조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거 아노라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그것이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반야심경을 밝게 풀어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밝게 살펴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성불입니다. 성불하게 됩니다. 지심규명래,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